여러분 만약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현재 독거노 총각 형님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신지 잘 알게 되실 겁니다. 본 영상은 독거노 총각 형님께서 참석하셨던 일본 교류의 영상의 일부입니다. 그래서 다 뭐든지 여자를 위해서 해줄 수 있어요? 친절하게? 배려해주고? 아, 친절을 다 해주세요? 네, 네, 네. 데이트를 할 때나 관계를 가질 때나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여자를 위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뭘 모르시겠어요? 아니, 아직까지는 뭘 잘 모르겠어요. 뭘 모르실까요? 너 모르겠다는 자직하실까나? 샤이가이. 한국인은 남성은 오가사가 가장 대신 독거노 총각 형님 옷차림만 봐도 독거노 총각 형님 찐 구독자들은 다 알 겁니다. 형님께서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저 부임에 가셨는지를 안타까운 마음을 도저히 금할 길이 없고요. 2부에서는 저 영상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냉정하게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